실하게 들어가 있나. 예. 네, 이거 보세요. 야, 낙지를 보세요. 네. 얼마나 탱탱한지. 그러니까요. 이거 이 보세요. 낙지 자체가 탱탱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씹어보면 예. 탱탱하게 그렇게 맛있다니까. 요리조 지금 한 팩에 양이 이 정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예. 충분히 잡서. 맞아요. 그래가지고 예? 예. 저희가 예. 두부 입으셔도 예. 돼요. 요리하는 예. 거를 바로 보여드리면 예. 너무 되죠, 언니. 이제 올게요. 아우 소리 좋고. 예. 여기다 이제 양념을. 어머님의 매장 레시피 예. 동일 양념 넣으시고. 예. 여기에 야채 집에 있는 거 조금만 네, 닦아 넣으시면 될 것 네. 같아요. 네. 그리고 매운 거 싫어하는 분은 요새 깻잎이 좋잖아요. 네. 향도 좋고 예. 깻잎을 이렇게 썰어서 넣으면 예.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향이 좋아서. 아, 그렇죠. 예. 가을철에 제철이잖아요. 깻잎이. 네. 예. 그래서 진짜 맛있으니까 네. 아, 관철동에 오시면은 종로 네. 2가 관철동에 오시면 예. 우리 집이 매장이 있거든요. 예. 그러면 전문가들이 볶으니까 예. 뜨끈뜨끈한 밥에다가 예. 이걸 콩나물 넣고 척척 예. 걸쳐서 비벼서 예. 잡으면 네. 얼마나 맛있는지 그러니까요. 몰라요. 그러니까요. 선생님 자꾸 저기 매장 예. 공부하지 마시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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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장 물론 가셔도 좋습니다만 홈에 쇼핑해서 저 주문하세요. 예. 못 가시는 분들 예. 많으니까. 자 이렇게 그냥 보여주세요 그냥. 알아요. 그냥 이렇게 딱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 예. 이야. 예. 이렇게 하면은 어우 이게 지금 한 팩의 양이에요. 네. 채소 같이 넣으셔가지고 두 집에서 두 번 더 잡을 수 있어요. 그럼요, 이거만. 그럼요. 자 지금 보시는 게 요게 지금 이 한 팩, 요 한 팩으로 해서 요만큼의 양이 나오는 거니까 네. 여러분께서 댁에서 아주 간편하게 이강수 실비집에 자 무교동 낙지를 즐겨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좀 곧 예. 뿌리시게요. 예, 예 뿌리세요. 예. 맛있게 좀 더 맛있게 네. 보이게. 예. 아, 저희 이거. 주문 역시 많네요. 네, 자 이제 힘없을 철 됐으니까 네. 낙지 생각 많이 나실 텐데. 야. 집에서 진짜 예. 라면 끓이는 것보다 쉬운 것 같아요. 자, 그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많이 지났어요. 예. 아, 일단은 요 제가 그냥 먼저 먹을게요. 어. 톡톡해가지고. 일단은 통통하니까 씹으면 씹을수록 맛있다니까. 아, 쫄깃쫄깃해. 그리고 요거를 매장에서 드시는 것처럼 딱 드시려면 맛있죠. 탱글탱글하고. 매장에서 똑같아 이렇게 어머는 예. 그러니까요 예. 이렇게 해서 탱글탱글 시한 예. 낙지를 한 숟가락 푹 예. 떠가지고 예. 그냥 밥에다가 싹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먹어보겠습니다. 예. 비벼가지고 비벼가 사실 매장 가시면 이렇게 드시잖아요. 얘도 여러분 예. 오, 낙지 되게 맛있다. 저녁도 괜찮습니다만 점심 때 이럴 때는 좀 뭔가 좀 특별한 예. 거 간단하면서도 이런 것도 이제 오. 많이 또 먹게 되잖아요. 그렇죠. 쫄깃쫄깃해. 쫄깃쫄깃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딱 쟁여두셨다가 힘없고 지칠 때 딱 드시고 추석 때 또 느끼한 거 많이 드시니까 몇 팩은 남겨두셨다가 어차피 연휴 길잖아요. 그때 드시면 너무 좋죠. 잘 잡수네. 힘나죠? 힘나죠 또? 아, 진짜 맞네. 이게 왜 맛집인지 알겠네요. 그러니까요. 네. 야 이렇게 통통해요. 이렇게 실해요. 이런 낙지로 받아가시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응용요리 좀 보여드리면 네. 진짜 애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볶음밥을 싹 해줘가지고 해서 드시면 예. 애들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치즈 좀 살짝 올리시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또 아이들이 좋아하는 네. 그렇죠. 볶음밥까지 완성이 됩니다. 예. 양념이 맛있으니까요. 예. 볶음밥으로 해도 맛있어요. 그죠? 양념 따로 하실 것도 없네요. 그냥 요 양념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